우선 이거를 사용해주면 피부결이 진짜 부들부들해지고 각질도 전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전체적인 피부 표현이 되게 맑고 밀착력 있게 돼가지고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완전 개운해지면서 시원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델리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7월 한 달 동안 너무너무 잘 썼던 올리브영 추천템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영상은 살짝 7월의 페이보릿 영상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가득 채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첫 번째로 아임프롬 비트 퓨리파잉 마스크입니다. 이 아이템은 제가 6월부터 7월까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워시 오브 팩이에요. 우선 아임프롬 제품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원래는 피그 마스크도 같이 잘 써가지고 그것도 가지고 올까 하다가 그거는 솔직히 좀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요거는 세안을 다 하고 물기 없는 얼굴에다 도포를 해주고 10분 뒤에 씻어내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우선 이걸 사용해주면 피부결이 진짜 부들부들 여기 피부 노폐물을 싹 제거해주는 그런 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걸 사용해주고 나면 피부 안색이 확실하게 달라보여요. 조금 더 얼굴이 하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단독으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믹순 제품 있잖아요. 그걸로 블랙헤드 정리를 싹 해주고 난 뒤에 이걸로 마무리를 해주면 진짜 끝장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믹순 코에센스를 구매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것도 한번 같이 써보세요. 진짜 같이 쓰면 얼굴 모공 이 완전 싹 청소된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피부가 완전 환해 보이더라고요. 닥터포 헤어 폴리젠 바이오3 샴푸입니다. 요거는 제가 요즘에 정착해서 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샴푸예요. 사실 요거를 사용하기 전에도 닥터포 헤어 샴푸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번에 새롭게 나왔다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요것도 진짜 너무너무 괜찮아요. 우선 요 제품은 요 제품이랑 같이 제가 몇 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샴푸도 향 좋은 샴푸를 좋아하긴 하지만 제일 1순위로 보는 건 두피 관리가 잘 되느냐거든요. 왜냐면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시겠지만 제 두피 자체가 가려움이 진짜 심해서 아무 샴푸나 막 쓰면 두피 가려움이 진짜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두피 각질도 막 올라와가지고 엄청 비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 샴푸를 쓰니까 두피 가려움도 확실하게 줄어들었고요. 각질도 전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기름이 많이 져가지고 머리떡이 진짜 많이 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쓰고 난 뒤에는 그런 것도 없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향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완전 시원하고 상쾌한 허브 향이거든요. 딱 여름과 잘 어울리는 그런 향이라서 탈모 샴푸임에도 향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탈모 증상 완화 샴푸다 보니까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정말 많이 줄고 두피 볼륨도 확실히 살더라고요. 그리고 머리 한 2-3일 정도 안 감으면 샴푸를 할 때 거품이 정말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이건 제형 자체가 농축된 느낌의 투명한 노란색이라서 샴푸 거품이 조밀하고 탄탄하게 꽤나 잘 나고 세정 후에 두피가 진짜 너무 상쾌해가지고 요즘에 이 샴푸 말고 다른 샴푸는 진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건 두피 세정이 너무 잘 돼서 지성 두피시거나 저처럼 두피 가려움이 심하신 분들도 정말 잘 쓸 수 있는 그런 샴푸입니다. 닥터포 헤어 폴리젠 시솔트 스케일러. 요거는 이 샴푸랑 격일로 사용을 해주고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우선 이 스케일러는 샴푸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제품인데 샴푸로 제거하기 힘든 묵은 각질, 피지 등을 정리하는 두피 스케일러예요. 제형이 소금 알갱이가 함유된 백색 크림 제형이거든요. 근데 이걸 젖은 두피에 짜서 마사지를 해주면 거품이 나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샴푸도 사용하고 나면 확실히 두피가 개운하고 상쾌해지는데 이게 조금 더 때를 벗긴 것 마냥 완전 개운해지면서 시원해지더라고요. 이 느낌은 진짜 써본 사람만 아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시솔트 스케일러가 좀 더 딥한 클렌징 제품이다 보니까 며칠 머리를 안 감았을 때 사용을 해주면 한 방에 싹 씻겨서 저는 그렇게 주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확실히 올리브영 1위 샴푸 하면 닥터포 헤어의 베스트셀러인 폴리젠 라인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두 제품 모두 탈모나 두피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 완전 필수템이라고 느꼈고 저처럼 두피 가려움 심하신 분들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려요. 넘버즈인 수분 흠뻑 스파강 살림욕 팩. 이번에도 이렇게 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팩을 하는 걸 진짜 귀찮아하고 잘 안 하잖아요. 집에 냉장고
냉장고 안에 있는 팩만 해도 진짜 많거든요? 그럴 정도로 팩에는 좀 손이 잘 안 가는 팩을 좀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넘버즈의 마스크팩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집에 좀 굴러다니는 게 많다 보니까 요거를 이번에 제주도 갈 때 친구랑 같이 써야겠다 하고 그냥 챙겨갔어요. 우선 이거는 진짜 놀랬던 게 제형 자체가 완전 늘어나는 제형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끈적이거나 막 겉돌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피부에 얹었을 때 수분감을 확실하게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트도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피부에 자극이 전혀 없다는 점도 너무너무 괜찮았어요. 이거는 딱 한 번 써보고 와 이거 너무 괜찮다 해가지고 제가 이미 재구매를 갈겨놓은 상태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팩에 돈을 안 쓰는 사람인데 재구매를 갈겼다는 거는 진짜 좋다는 말이다. 그래서 요즘에 마스크팩 뭐 쓰지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이게 가격이 막 그렇게 저렴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비싼 게 비싼 값을 한다고 이걸 사용해주니까 피부 건조함이 싹 잡히고 또 물놀이 하고 나서 피부가 진짜 예민해졌었거든요. 그때 사용을 해주니까 확실히 피부가 싹 정돈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허뮤즈 메타픽싱 비건 쿠션 1.5 내추럴.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저의 여름 쿠션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름 쿠션 뭐 쓸지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엄청 서칭을 하다가 요게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볼까 해서 구매를 했는데 요즘에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우선 요거는 건성분들이 여름에 쓰기 좋은 뽀송한 매트 쿠션이에요. 근데 매트 쿠션 중에서도 바르기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는데 요거는 바르기 너무너무 쉬운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발림성이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바르면 모공 끼임이 조금은 있거든요. 모공 메꿔지는 게 살짝은 약해가지고 모공 부분은 살짝 밀듯이 발라야 잘 메꿔지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커버력도 엄청 좋은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약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커버력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한테는 딱 적당한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컬러감 자체도 되게 자연스럽게 화사한 그런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었고 요것도 꽤나 얇게 발리는 그런 쿠션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피부 표현이 되게 맑고 밀착력 있게 돼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수정 화장할 때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정도여서 요즘에 손이 정말 잘 갔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름 쿠션을 뭐 쓸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정말 추천을 해드릴게요. 아크로패스 트러블 큐어입니다. 요것도 제가 정말 소소하게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요거는 제가 피부 뒤집어졌을 때 그때 사용을 했었던 그런 제품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진짜 꾸준히 몇 년 동안 피부 뒤집어지지 않아도 그냥 집에 하나씩은 놔두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드름이 나도 큰 게 두세 개 나는 정도? 그런 정도로 나가지고 그렇게 큼직큼직하게 났을 때는 요게 짱이더라고요. 우선 요거는 패치에다가 니들이 박혀있어가지고 여드름을 짜기 전에 큼직한 게 올라왔을 때 붙이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요게 아무래도 니들이 박혀있다 보니까 붙였을 때 살짝은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확실하게 안 짜지는 엄청 아픈 화농성 여드름 있잖아요. 그런 여드름이 났을 때 요걸 사용해주면 좀 빠르게 잠재워진다는 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살짝 여드름이 올라오려고 할 때 사용을 해줘도 진짜 확실하게 잠재워져요. 그래서 요것도 여름철에 여드름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쓰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것도 진짜 추천을 해드릴게요. 요거 너무 좋아.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올리브영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기도 해가지고 제가 달마다 하는 페이버릿 영상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매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페이버릿 영상이 없는 달에는 한 달 동안 잘 썼던 올리브영 제품들을 추천을 해드리는 이런 컨텐츠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정말 잘 쓰는 것들만 이렇게 모아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구매해보셔가지고 사용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